홍재열은 외모지상주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재원고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홍재열은 어린 시절에는 허약했으며 왜소한 인물이었으나 자신의 아버지 홍경영이 이를 걱정하며 소피아에게 특훈을 맡기게 되었고, 홍재열은 소피아에게 기본적인 전투 능력과 시스테마를 전수받으며 전투력이 크게 향상됨과 동시에 피지컬도 수준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홍재열은 고등학생 시절 이태성과 대등한 모습을 보였으며 공명훈을 압도할 정도의 무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홍재열은 박형석이 중상을 입은 이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에 매진한 나머지 최근에는 훈련을 하거나 실전 경험을 쌓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등장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에 파워 밸런스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효토코는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1해외 2결사를 대표하는 전력 중 한 명입니다. 효토코는 과거 일본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스모 선수였으나 하극상을 일으켜 스모계에서 방출된 뒤 일본 자위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또 하극상을 일으키며 추방되었고 1해외 2결사에 스카우트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토코는 그곳에서 곧바로 간부가 되었으며 카지노 럭키서커스의 개미 털기 코너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토코는 싸대기 한 방만으로 강력한 범죄자들을 원컷 내버리는 저력을 보여주며 완력과 힘 많은 역대급임을 증명했습니다. 이태성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이태성은 과거 말년고에 다니다가 여러가지 사건을 겪은 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는지 재원고로 전학 갔고, 그곳에서 전학 오자마자 폭풍을 일으키며 폭풍의 전학생의 데뷔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진성, 진호빈에게 승리를 거두며 그 당시에는 재원고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받았으며 박형석과 바스코 정도를 제외하면 적수가 없는 강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태성은 재원고를 도와 호스텔과 갓독을 격파한 뒤 준구를 돕기 위하여 1해외로 가게 되었고, 이태성은 선생님을 폭행한 뒤 자퇴해버립니다. 이태성은 종건과 준구에게도 인정받은 인물이며 준구가 비밀친구로 스카우트할 만큼 재능이 넘치는 인물입니다. 최민식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최민식은 과거 영세대를 풍미했던 조직인 김감룡 주먹회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다만 직책이 전투원은 아니라 심부름꾼이었으며 부두목 피셜로 김감룡 주먹회에 몸담기에는 수준 이하의 전투력을 지닌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식은 1000번이 넘는 혈투를 한 인물이며 노세한 시점에서도 최원석을 상대로 전투 초반 압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가미 켄타는 최민식을 경계하기도 하였으며 아키라도 최민식을 강자로 인정해주며 한번 붙어보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돈에 환장한 이도규조차도 최민식을 2세대의 강자보다 강하다고 평가하여 1회외 2결사의 서커스 우승자에 베팅하기도 하였습니다. 유호빈은 싸움독학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현 유호빈 컴퍼니의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유호빈은 과거에는 전투력이 없었으며 싸움도 전혀 하지 않는 일반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싸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쌈닭의 강의를 독학하며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진호와의 최종 대결을 준비하며 쌈닭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고, 쌈닭과 최종 훈련을 하며 금지 기술 등을 전수받았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유호빈은 결국 이진호와 다니엘 스미스를 가볍게 잡아내며 신국제파를 응징하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진호는 싸움 독학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대한민국 뒷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조직 신국제파의 수장입니다. 이진호는 유호빈과의 맞대결에서 패배하였기에 유호빈보다는 낮은 티어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A-의 티어의 인물들보다는 확실히 강해 보이며 전력을 드러내며 전투하지 않았다고 암시되기도 하기에 우선은 유호빈과 같은 티어로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티어 내에서도 격차가 존재하기에 유호빈은 A티어의 상위권, 이진호는 A티어의 중하위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호는 레슬링을 높은 수준으로 단련한 인물이며 개싸움과 길거리 싸움에도 능숙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진호는 연장질에도 능숙한 모습을 보였기에 연장을 사용하여 더 강해질 가능성이 충분한 인물입니다. 안현성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안산 퍼블릭의 최강자입니다. 외모지상주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서울보다 확실히 약한 경우가 많았는데 부산, 인천, 천량, 안산만큼은 서울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으며
안현성은 그러한 안산의 최강자이며 종건에게도 인정받은 강자이기에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안현성의 펀치력만큼은 2세대의 상위권에 속하며 박형석을 원컵 낼 만한 저력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결국 하태용석에게 초살란 점을 감안하면 4대 크루의 강자들보다는 확실히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진성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이자 재원고를 대표하는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이진성은 과거부터 재원고에서 이름을 날렸던 강자이며 전국 중등 복싱대회에서도 준우승을 거두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던 유망주 복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진성은 한모드를 획득한 이후에는 1회외의 최고 전력 중 한 명인 박만덕을 잠시나마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박만덕의 전력을 이끌어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산 퍼블릭의 3인자 윤재희를 초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감이 켄타에게 다시 한번 패배하였고 아직까지는 성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지공섭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대구의 대호산으로 떠났습니다. 성태호는 싸움 독학의 최상위권 강자이자 유어빈 컴퍼니의 주요 전력 중 한 명입니다. 성태호는 성한수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태권도를 베이스로 프로 무대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유어빈을 만난 이후에는 ITF 태권도와 180도 발차기를 전수받으며 과거보다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진호와의 최종 대결을 준비하면서 지옥 훈련을 감행하였고 결국 리만길과의 대결에서 1440도 발차기를 터득하며 리만길을 쓰러뜨린 데 성공합니다. 김문성은 싸움 독학의 최상위권 강자이자 유호빈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입니다. 김문성은 과거에는 스키드 정찬의 심부름이나 하는 양아치였으나 우연히 로건의 눈에 띄게 된 이후에는 로건의 제자가 되었으며 정식적으로 MMA를 수련하며 프로 격투기 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전투력도 크게 상승하였으며 유호빈이 쌈닥의 금지 기술을 사용하고도 김문성에게는 결국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유호빈이 쌈닥과 투푼하기 이전이며 현 시점에서는 유호빈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스콘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재원고를 대표하는 강자입니다. 바스콘은 과거부터 재원고에서 늘 상위권으로 뽑혔던 강자이며 장현과 진호빈의 과거가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늘 재원고에서 박홍석 다음으로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바스코는 브렉닥에게 수련받기 이전에도 강했으나 브렉닥에게 수련받은 이후에는 거의 4대 크루 2인자급에 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 기술을 아직 전부 사용한 적이 없기에 훗날 모든 금지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1회외 3계열사에서 기습이긴 하나 성유한에게 원컵 나버리는 장면을 연출하였기에 아직까진 4대 크루 2인자급인 최원석과 권지태보다는 더 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켄타는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1회외 2계열사를 대표하는 전력입니다. 켄타는 과거 종건에 의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종건을 꺾기 위하여 고된 훈련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가미 팔을 부흥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미츠키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되며 종건에게 복수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켄타는 1회외로 오기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차기 온이라고 불렸던 인물이기에 1회외에서 성장을 마친 시점에서는 과거 일본 시절보다 더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현시점 켄타는 차기 오니급이 아닌 실제로 오니 칭호를 부여받은 15세 시절 시로오니 종건과 20대 시절 와라이 오니 백성준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강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남실장은 김부장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남실장은 과거 다국적 용병 기업인 AKL에서 용병으로 생활했던 인물이며 그곳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던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온 이후에는 주영건설 주광찬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주영건설의 최고 전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남실장은 CQC를 30m의 범위로 다룰 수 있는 인물이며 지친 성한수를 잠시나마 압도할 만한 저력을 지닌 인물이기에 4대 크루 헤드와 비교하여도 손색 없는 강자로 평가받았으나 박진철에게 너무나도 쉽게 초살라버리며 평가 절하받기도 하였습니다. 백성준은 싸움 독학의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전 XJ 컴퍼니의 최고 전력이었습니다. 백성준은 과거 일본에서 촉망받던 유도 유망주였으나 타락한 코치를 만나 결국 유도를 그만두게 되었고 야쿠자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쿠자계에서도 와라이온이라고 불리며 전설적인 야쿠자로 군림하였으나 결국 야쿠자도 탈퇴하게 되며 한국으로 넘어왔고 그곳에서 XJ 컴퍼니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이진호, 유호빈에게 타파당하였고 백성준은 모든 것을 잃게 된 이후 성태훈, 지현우, 유호빈, 황만기, 찍새를 동시에 처리하고 청부살인업자 수십 명을 도륙내며 살아나가나 싶었으나 결국 무명의 총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왕호춘은 외모지상주의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이자 전 4대코로 호스텔 A의 헤드입니다. 왕호춘은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이기에 종건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모두 버티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4대코로 헤드급의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왕호춘은 4대코로 헤드였던 당시에는 최원석, 박수고, 이진성 등보다 확실히 앞서갔으며 성묘함 권지태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다만 18세의 나이에 살벌 마감하였고 성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권지태와 최연석보다 아래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만간 바스코와 이진성보다도 약해질 운명인 캐릭터입니다. 다만 생전의 퍼포먼스만큼은 4대코로 헤드 중 상위권이었던 인물입니다. 무명은 싸움 독학의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으로 과거 쌈닭과 같은 특수부대에서 공모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전설이라고 불리우던 인물이기에 명성만 놓고 보면 쌈닭, 김부장, 박진철, 성한수와 비견될 정도인 인물입니다. 다만 쌈닭에게는 초살라버렸으며 일본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제압당하였기에 같은 전설이라도 수준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명은 신국제파에서도 이진호의 수화 중 최고 전력으로 묘사되며 오동석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보이기에 쌈닭에게 초살난 것은 무명이 약한 게 아닌 쌈닭이 너무나도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